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사랑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 가장 잘 가르쳐주는 책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머 중에 며느리전서 13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며느리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흉내내서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요. 며느리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며느리전서 13장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며느리전서 13장.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가 시어머니께 아무리 예쁜 얼굴로 애교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배운 게 많고 영어를 잘하고 돈 잘 버는 능이 있다 할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가 너에게 있는 신용카드로 시어머니께 선물을 아무리 많이 사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지라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로서 교만하지 않으며 며느리로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화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삭히며 시어머니 뒷바라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런즉 며느리에게 미모, 능력,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세요?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묵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 설교는 몇 가지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읽기입니다. 묵상을 할 때는 말씀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 아까 한번 읽었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가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오니 오늘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도 사랑이 있지만 다 거짓 사랑이고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는 내게 주신 말씀을 찾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구절,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정답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이것을 찾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을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 너무나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바른 말이고 또 진실한 말이고 참 좋은 말이죠. 예언도 좋은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은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 천사의 말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마귀의 말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을 때 예언도 믿음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결정을 내릴 때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교훈,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어가 나였습니다. 나. 1절 보시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서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남의 사랑 문제 삼지 말고 내 사랑만 문제 삼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온통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세상만 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큰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힘든 거 다 덮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사랑의 서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자고 말씀드렸죠. 자,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찾아보세요. 자,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설명이 무려 15가지가 나옵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설명을 다시 세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첫 번째 그룹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사랑이 5절과 6절인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두 번째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이 7절과 8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오늘은 이 첫째 그룹에 속하는 다섯 가지 사랑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자, 오늘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 다섯 가지 사람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가 사랑은 온유하며, 세 번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의 다섯 가지 특징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유한 거고,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거고,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거고, 다섯 번째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사랑의 특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자, 첫 번째 사랑 빈칸 뭐가 들어갑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무려 1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이제 막 결혼한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부모를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철없는 애가 과연 그 험난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 입장에서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초전 박살이야. 처음부터 꽉 잡아야 돼. 너 처음부터 길을 확 꺾어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다. 오래 참아야 돼. 그것밖에 없어. 오래 참아야 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잘 몰랐지만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는 딸에게 옛날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해주었습니까? 옛날에 무슨 말을 했어요? 덩어리 3년이다. 귀머거리 3년이다. 봉사 3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무슨 뜻입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결혼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있겠습니까? 배를 타기 전에는 한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결혼 생활은 배 타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하신 분들 마음을 솔직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했으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이십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금년이 30주년입니다. 근데 정말 아슬아슬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보따리 여러 번 쌌죠. 근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참 참고 견디기를 너무나 잘했다는 거죠.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죠? 벙어리 3년 옳습니다. 귀머거리 3년 옳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오래 참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전한 남편이 어디에 있으며 완전한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집사람도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고 즉시 심판하셨으면 지금쯤 우리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을 돌아볼 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우리 아이아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현재 저와 함께 일하는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을 평가할 때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옛날에 내가 전도사일 때, 내가 부목사일 때 비교하니까 나보다는 낫더라고요, 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용납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천 목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을 하시네.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셔서 제가 이 정도 남아 목사가 된 거죠. 뭐 나아진 게 이 정도냐 그렇게 따지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고 혈기가 있고
정말 말만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페트로스. 무슨 뜻입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처음에는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바위같이 든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갈대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래 참고 기다려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방해한 적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위같이 든든한 베드로가 된 거죠.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오래 참아주고 또 부모와 자식을 오래 참아주고 우리가 오래 참아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를 오래 참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계시죠? 속으로는 막 그러면서 오래 참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부탁드렸어요? 3년만 참아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3년만 참아주시면 제가 좋은 목사 되겠다고.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2년 반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변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오래 참다 보면 어느 날 사랑스럽게 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랑의 특징 봅니다. 또 빈칸 채워보시죠. 자, 사랑은 무엇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온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그렇게 나오죠. 그럼 모세의 성품을 말할 때 역시 온유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젠틀입니다. 두 번째가 험블입니다. 세 번째가 카인더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단어죠. 젠틀. 사람이 참 젠틀하다. 젠틀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험블, 겸손한 거죠. 그 다음에 카인더, 친절한 거죠. 온유는 젠틀하고 또 험블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젠틀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는 아주 혈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80이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참 젠틀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 나는 젠틀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집사람인데 제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당신 참 젠틀해 참 겸손해 참 친절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아직은 온유한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아직 겸손하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그걸 안다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How about you?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온유한 분이십니까?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다 온유한 교인이라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아마 목사 직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에서 고목나무를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고목나무는 덩치는 큰데 속이 텅 빈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런 나무였는데 속이 텅 빈 이 고목나무를 붙잡고 아이고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똑같구나 그렇게 막 붙잡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참 이 온유한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젠틀해져야 되고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좀 더 친절해져야 됩니다. 뭐 거창하게 뭐 인류를 사랑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작은 사랑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겸손해지고 조금만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웃어주고 한 번만 더 격려해주고 한 번만 더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특징입니다. 빈칸 채워보시죠. 세 번째 사랑의 특징,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친딸, 두 딸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딸의 나이가 겨우 7살, 10살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두 딸을 친엄마가 살해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엄마를 조종했다는 거죠. 두 딸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명령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놀랍게도 같은 학부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아들이 좀 모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모임에서 이 두 딸 가진 엄마를 만났는데 두 딸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예쁘고. 그러자 이 모자라는 아들을 둔 이 엄마가 시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바보 같은데 저 집 딸들은 저렇게 똑똑하네. 그때부터 이 두 딸의 엄마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조종을 했는데 나중에는 100% 완전하게 조종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자의 말이라면 신의 말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복종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항상 전화,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마라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요. 그럼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오늘 매로 100번 때리라 그러면 100번 매로 때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마라 그러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아이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명령대로 자기 두 딸을 죽인 거죠. 한국에서 큰 뉴스가 됐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의 시기가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연결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시기와 질투를 작은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4절 보시면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질투라는 거죠. 이 시기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시기 질투는 무섭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시기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임금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가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막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했다면 사울은 정말 존경받는 왕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알고 보면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살인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습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게 하는 내용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시기심은 처음에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살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닙니다.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저같이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시기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은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는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시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축복함으로 시기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특징.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이 둘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해당하는 거죠. 앞면이 자랑이라면 그 뒷면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랑은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교만은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말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교만은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또한 자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교만한 마음에서 자랑이 나오고 자랑이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랑을 가리켜서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할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특징, 빈칸 뭐가 들어갈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면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죽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다섯 가지 특징 살펴봤습니다. 한번 빈칸 다시 한번 채워보시죠. 자, 첫 번째 빈칸은 뭐가 들어갑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뭐 합니다? 온유합니다. 자, 사랑은 세 번째 뭐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랑을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불태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거, 조금만 더 참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친절하고, 또 조금만 더 시기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